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이번 주 B급 IT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중국산 갤럭시가 들어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갤럭시 시리즈를 생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ODM이라고 하죠. 완전히 맡겨서 생산하는 거. 제품 설계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모든 제작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중국한 제조사한테, 야, 100달러짜리 스마트폰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기획에서부터 설계를 그 회사가 합니다. 더 이상 삼성전자가 기획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폰이죠. 중국 제조사의 폰에다가 갤럭시 상표만 단, 그런 갤럭시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1년에 한 3억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는데, 그중 20%인 6천만 대. 상당한 숫자죠. 6천만 대를 ODM 방식으로 중국 제조사에서 만드는 그런 갤럭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워낙 저가 경쟁이 심하고, 특히 중국 브랜드들의 저가 스마트폰들이 쏟아지고, 또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저가형 폰들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국내 인력, 국내 생산 가지고 그런 비싼 원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는 경쟁이 힘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중국에서 만든 저가형 갤럭시가 필요하겠다. 그런 라인업이 필요해진 겁니다. 뭐 국내에 그런 제품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무슨 일자리 이슈도 있고, 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던 부품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도 상당 물량은 이제 수요처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토로될 것 같고, 그런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가형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형태지만, 자칫 이게 삼성전자가 그동안 유지해온 신뢰성이나 안정적인 기술력에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빠질 수 없는 소식,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출시됐어요. 이번 주에 출시돼서 국내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도 일찍 써보신 유저분들의 호평이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역대급이다, 역작이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는 애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인이어 타입이 갖고 있었던 경험 중에 불편했던 거, 먹먹했던 것들, 그리고 뭐 차음은 좋지만 가끔은 바깥에서 난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인이어가 가진 그런 불편한 경험들을 그냥 거의 말끔하게 해소해버린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온 게 이번 에어팟 프로입니다. 그런 리뷰들을 보니까 갖고 싶어졌어요, 저도. 아, 어떻게 갔지? 아무리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지만 이거 좀 비싸더라고요. 31만 9천 원? 그런 기능이나 만족감을 생각하면은 뭐 엄청나게 비싸지도 또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또 세뇌가 되어 설득이 되는, 이게 이제 사실 무서운 건데, 뭐 사실 에어팟이 나올 때도 프리미엄급 이어폰들은 더 비싼 것들이 많았거든요. 에어팟이 그렇게 그 가격을 가졌음에도 많은 대중화를 이루어냈잖아요. 이 녀석도 그럴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에어팟. 돈을 모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좀 많이 봐주세요. 최근에 보면은 막 티몬에서 케이뱅크 핫딜로 에어팟을 그 무선 충전되는 거를 99,000원에 특가 딜로 팔고 이랬는데, 그런 걸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허락보다 쉽다는 용서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해보고, 안 되면은 내년을 한번 도모해봐야죠. 내년 보너스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성한 소문에 둘러싸여 있었던 갤럭시 폴드 2,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갤럭시 폴드 2의 모습에 대해서 전에 방송을 드렸었는데 보셨을 거예요. 제 예상대로, 그리고 소문대로 갤럭시 폴드 2는 기존의 갤럭시 폴드 이런 타입이 아니라 폰 타입, 폰처럼 생긴 그렇게 접는 타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보시면 제가 들었던 루머대로 클램쉘 타입의 과거 폴더폰처럼 그렇게 접는 갤럭시 폴드2의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때마침 이런 형태의 접는 스마트폰의 경쟁이 불이 붙을 것 같아요. 갤럭시 폴드2도 이런 티저를 공개를 했고, 이번 달에 11월에 공개 예정인 모토롤라의 레이저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어차피 조금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거 빨리 공개를 해서
이 이슈를 선점하겠다라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 한해는 이런 접는 타입의 스마트폰이 유행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뭐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동안 뭐 모든 스마트폰이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바 타입에 뭐 별다른 디자인 할 게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폰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폴더로 접는 이런 클램쉘이 아니라 완전히 이어지는 디스플레이로 돼 있는 녀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 볼 때는 이렇게 옆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접는 타입이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폴더폰처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폰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되고, 저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의 개성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았거든요. 뭐 이런 녀석도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이런 폰들이. 그렇게 다양한 폰들을 만나볼 수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다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DJI라는 회사가 있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신고식을 했던 요 녀석, 오즈모 포켓도 DJ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손떨림 방지의 카메라 기술, 광학 기술에 대해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뭐 요걸로 더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래는 드론으로 더 유명했던 회사죠. 드론으로 출발을 했고, DJI에서 그 매빅이라는 유명한 드론 시리즈가 있는데, 더 작게 만든 매빅 미니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매빅 미니를 보면, 아, 이거 역시 진짜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에다가 액션 캠 같은 거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분들이,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가 내장이 돼 있어요. 디제이아이에서 출시하는 매빅 미니의 가격은 399달러라고 합니다. 아, 매빅 미니 이거, 이것도 갖고 싶은데. 아, 매빅 미니. 최근에 이제 드론으로 찍은 해외 프로페셔널 작가들의 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은 찍을 수 없는 영상을 드론은 담아내니까 역시 탐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아야겠죠. 분명히 못쓸 거야. 언제 가지고 다니고 충전하고 또 얼마 날지도 못하니까, 저 정도 못해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고장나고, 분명히 이럴 것 같긴 하나, 드론을 한번 배워볼까? 뭐 이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을 따서 이런 거를 좀 업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언제 또 그렇게 다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촬영용 드론도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역시 기대되는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애플 소식인데, 애플 TV 플러스가 개시가 됐죠. 월정액 타입의, 마치 넷플릭스처럼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애플 TV 서비스가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아, 발음 왜 이렇게 힘들어. 영어를 잘 안 썼더니 이런 발음도 힘드네요. 아, 이상하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어쨌든 애플 TV 플러스가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소식은 여기에 아마존 생태계가 같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에서 그런 TV 셋탑박스 같은 역할을 하면 파이어 TV라는 그 기기가 있잖아요. 뭐 스틱 타입도 있고 큐빅 타입도 있는데, 그 파이어 TV에서 애플 TV를 시청할 수 있게 아마존과 애플 이 두 공룡이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애플 TV 플러스도 그래서 아마존 그 파이어 TV를 쓰고 계신 분들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조금 이례적이에요. 애플은 보통 그런 생태계에 있는 서비스를 즐기기 위한 기기를 자사가 만드는 기기만 해왔죠. 자기네 기기에서만 자기네가 만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애플 TV를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볼 수 있게 한 거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TV 입장에서는 출발 자체가 워낙 지금 약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군이 필요했고, 아마존 파이어 TV와 그래서 협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이폰을 사셨던 분들, 그리고 애플 TV를 샀던 분들은 1년간 공짜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그런 기기들만 있으면 계정을 미국 계정으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애플 TV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또 초반에 몇 작품들은 한글 자막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스 소식이에요. 미국의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인 보스에서 슬립버즈라고 잘 때 끼는 이어폰을 출시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도 그거 너무 좋다고 사가지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 녀석의 배터리 로직상에 결함이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유저들의 클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면밀하게 보스가 이제 분석해본 결과 아 이거는 지금 있는 제품으로는 완전한 개선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보스가 단행을 했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환불해 주겠다. 올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센터에서 접수를 하면은 전액 그냥 신품 가격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진짜 파격적인 거죠. 기업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수백억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정을 했다는 거는 이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저만 해도 보스 제품 믿고 살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기기를 보스가 만들었다 내놨다고 하면은 저는 믿고 살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정도 조치를 해주는 브랜드니까 이 보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확 생기는 거죠. 음향이나 음질에 대해서는 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잖아요. 그런 데가 이런 워런티 정책까지 탁월하게 해주는 사례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당연히 호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든 좀 변명하려고 하고 커버하려고 하는 A사 그리고 S사 이런 데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데 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멋지네요, 보스. 보스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이 핏빛이라고 아시죠? 피트니스 기기, 웨어러블 만드는 핏빛을 인수를 했어요. 전부터 루머가 돌았었는데 결국에는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 스마트워치에 제대로 뛰어들겠다 하는 신호탄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전에도 이런 웨어러블 업체를 인수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특히 웨어러블 중에서도 피트니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오고 그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핏빛을 인수함으로써 어느 정도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것 같아요. 구글도 조만간 내년쯤에는 구글이 만든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기대해보죠. 네, 이번 주 B급 IT 소식은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8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 너무나 빨리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1300명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원래 이 이벤트에 대한 당첨을 월말에 제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월말이 된 지금 시점에 1300명이 넘어버려가지고 조금 저도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약속을 드렸으니까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이벤트에 진짜 작은 이벤트였어요.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만 준비한 이벤트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 121분이나 이렇게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한 분을 뽑기가 되게 죄송해요. 앞으로도 더 종종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또 해볼게요. 뭐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뽑아 볼게요. 랜덤 추첨하는 사이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분을 뽑아서 제가 연락을 드릴 거고 메일로 여러분들 적어주신 메일로 연락을 드릴 거고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연락이 안 되면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일주일 동안에도 제가 드린 답장에 회신이 없으시면은 의사가 없거나 혹은 연락이 안 되시는 걸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 분에게 제가 기회를 넘길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분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할 인원수를 한 분이긴 한데 일단 두 명을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분, 윗줄에 나오는 분이 당첨되시는 분이고 첫 번째 당첨되는 분이고 두 번째 나오는 분은 혹시나 첫 번째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이 안 되면 분한테 연락이 가는 걸로 할게요. 이거를 두 명으로 추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73번 뭐지? 이 번호는 보이시나요?
어디 갈래님입니다. 어디 갈래님. 어디 갈래님이 성장하십시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어디갈래님 축하드립니다. 어디갈래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드려서 선물 수령하실 수 있게 제가 컨택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연락이 안 되면 두 번째로 유성리님이 두 번째로 뽑히셨어요. 유성리님 혹시나 어디갈래님이 연락이 안 되시면 유성리님께도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지금 1,400명, 오늘 또 숫자 보니까 1,400명을 넘어서 빨리 또 이벤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또 다른 이벤트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당첨까지 포함한 B급 IT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주말 요즘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